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 오프제 도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무원, 교원 노조법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, 교섭 등 업무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개정안은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,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.